실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고요? 저 보험왕이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출근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 거의 진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저 보험왕님 실손보험료 예전 거 저 좋은 거 가입하고 있는데 이거 유지해야 되나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고작 병원을 1년에 몇 번밖에 안 가는데요. 이러고 저한테 정말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저 보험왕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보험금 청구 많이 하고 병원에 뭐 잔병치레 많이 간다 그러시면은 기존 보험료 유지하시고요. 아, 1년에 내가 뭐 한두 번 두세 번 뭐 그렇게 많이 안 간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간 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빨리 착한 실손 보험으로 전환하셔가지고 단독 실손이나 착한 실손이죠, 보험료 저렴하게 빨리 전환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이제 실손보험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자예요. 100%. 그런데 요즘에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보니까요, 20대, 30대 혹은 40대까지는 솔직히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안 돼요. 저 또한 2009년에 가입했는데 그때 보험료가 2만 몇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고작 3만 한 8천에서 10,000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 십몇 년 동안 뭐 3년 갱신이다 보니까 한 4번 정도 인상이 됐겠네요. 그런데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안 되는데 뭐 저는 이제 보험 많이 아니까 보험금을 많이 타먹었어요. 그리고 상해 의료비 TI죠. 상해 실손은 비갱신형이에요. 잠깐 특판으로 몇 달간 나온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랑 저희 지인분들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그래서 상해 실손은 비갱신형인데 이제 질병 실손은 갱신형이라 보험료 인상폭은 좀 많이 있겠죠, 앞으로는. 근데 저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젊으니까 보험료 인상폭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50대에서 60대 뭐 그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면 보험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특히 보면은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 거의 10만원, 12만원 거의 두 배는 기본이고요. 한 3배 정도 정말 인상된 분들 많이 봤어요. 제 고객 한 분이 저 이쪽 구역에 3만원짜리 했는데 지금 보험료가 12만원 많이 돼요. 거의 4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죠. 아니 병원 가지고 솔직히 별로 없는데 아 진짜 병원에 많이 가서 보험금이라도 많이 타먹으면 돈 억울하죠. 근데 진짜 병원에 간 적은 별로 없는데 실손보험은 본인 혼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많이 타먹었다고 본인 그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료 청구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금 청구 안 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죠. 보험료 내는데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니까. 그래서 좀 불만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실손 보험료 내면서 나중에 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면 3년마다 이렇게 1, 2만 원, 2, 3만 원 인상되면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혹은 60대인데 이거 100세까지 평생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 되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 때는 보험료 부담이 뭐 부담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은퇴했어요. 아니면 국민연금 받고 뭐 장사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보험료를 뭐 10만원 앞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걸로 제가 유지해야 돼요? 이러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연을 고민한 사연을 저한테 이제 이해해 주시는데요. 저도 그 전에 솔직히 100% 가입자 아니면 90% 가입자 제가 무조건 유지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일단 역사상 정말 지금 사회에 다시 올 수 없는 실손보험이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건 무조건 신경도 유지하세요 라고 지금은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따로 단독 실손을 가입을 하라고 저는 지금 거의 다 뭐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일단은 보험료를 유지하고 납입을 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큰 병이든 자잘하게 잔병치레든 보험 청구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고 정말 부담스러운 분들을 어떻게 유지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아무리 100%가 뭐 200% 300% 실손이 있다고 해도 보험료에 부담되면 유지 절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아 이 정도까지 내가 진짜 꾹 참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00% 90% 유지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아 정말 부담된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빨리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착한 실손보험을 전화할 때는 어려운 거 없어요. 일단 기존 실손보험 뭐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하셔가지고요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화해달라고 하면 돼요. 기존에 지금은 단독 실손보험이 착한 실손보험이 따로 바꿔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바뀌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암진단금, 뇌졸중, 입원비, 수술비 통합적으로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럴 때 일단은 실손보험 특약만 삭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단독 실손보험이죠. 그러니까 착한 실손보험이 단독 실손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존 이제 보험 청구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다시 단독실손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을 고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착한 실손 보험이죠. 고지사항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정신과 쪽으로 뭐 우울증이나 뭐 치매나 뭐 여러 가지 정신치료 그런 쪽으로 치료받은 걸 고지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척추질환 뭐 디스크나 욕추, 경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고지사항이에요. 딱 해서 신경계 질환, 척추질환 그 또 하나는 뭐 정신과 질환 딱 이 두 개만 고지하시면은 가입이 되시고요. 예전에 무슨 질병에 걸든 착한 실손 보험은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척추질환이나 뭐 이렇게 우울증 아니면은 뭐 정신과 쪽으로 치료받은 내용이 5년 이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환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심사를 먼저 넣어보고 통과되면 그때 착한 실손 보험으로 바꿔서 보험료 12만원짜리 뭐 2-3만원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착한 실손 보험은 예전 거에 비해서 MRI, 주사제 아니면은 그 도수치료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통원 시에는 뭐 30만원 아니면은 뭐 90% 가입자들은 뭐 25만원 외래 진료비, 5만원 약 처방비 각각 보장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물론 똑같이 보장이 된 건 맞지만 입원 시에 80% 보장이 되고요.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그리고 또 일단은 통원 시에는 뭐 통원 시나 입원 시나 이제 연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MRI, 도수치료, 주사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연간 300만원, 250만원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본인 부담금이 뭐 20-30% 이제 생길 거고 앞으로 7월달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나와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가입하면 15년 이후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무조건 본인 부담금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누누이 설명드렸던 DB 뭐 수술비나 KB 수술비 보험 이런 걸로 따로 보강을 하던가 아니면 진단금이죠.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아니면 기타 뭐 입원비나 수술비 쪽으로 보완을 하셔야 나중에 뭐 착한 실손보험 가입을 하셔서 본인 부담금이 20-30% 생기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수술비 보험으로. 네. 그래서 일단 착한 실손보험을 전화했다고 보험료가 내려갔다고 뭐 그냥 가만히 놔두고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보험금 청구하면 본인 부담금이 많이 생기니까 큰 낭패 보니까요. 조그만 거 2-3만원짜리라도 수술비 보험 가입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로 병원비 충당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의 실손보험 좋긴 하지만 요즘에 실손보험 폭탄이죠. 그리고 신문이나 보험신문 뭐 대중매체에 4월달부터 9%에서 15%까지 많이 인상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존의 가입자분들이 또 보험료 인상이 많이 돼서 이제 한번 상처를 받았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한 실손보험을 전환한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차액 부분, 보험료가 남는 부분들은 수술비 보험으로 2-3만원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나중에 착한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일단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료 폭탄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언제나 보험왕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4세대 실손보험도 제가 정확히 뭐 한번 정확하게 길게 만들어서 영상이 띄울 거니까 이제 구독, 좋아요, 시청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